인류는 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뇌는 인간의 신체 중 가장 미지의 영역이다. 오늘은 그런 뇌에게 행해졌던 충격적인 실험에 대해 파헤쳐보자. 최근엔 뇌전증으로 이름이 바뀐 간질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아는가? 간질은 유전적 요인보다 뇌종양, 뇌의 혈관장애 등과 같은 뇌 이상으로 생기거나 육류생식으로 인해 뇌의 기생충 감염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으로는 멍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다. 양쪽 뇌에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면 신체 통제 능력을 잃게 되고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게 된다. 의외인 점은 해당 질환만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적다고 한다. 하지만 운전을 하거나 계단을 이용하거나 스카이다이빙 중이라면 생각만으로 아찔하다. 내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뻥이다. 과거에는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 뇌의 잔뇌, 두뇌를 잘라내 분리하는 시술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뇌를 분리한 사람들의 뇌전증 증세는 많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해당 증세는 널리 알려지게 되고 뇌를 분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시작되었다. 이 실험을 분리뇌 실험이라 하였다. 잔뇌의 역할은 언어, 논리, 분석 등 이성적 판단 역할을 담당하고 눈에는 공간, 도형, 거리감각 등 감성적 인식을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잔뇌는 우측 시야, 눈에는 좌측 시야와 연결되어 있다. 뇌를 분리하게 되면 잔뇌와 눈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 실험의 내용은 이러하다. 좌측 시야엔 눈이 쌓인 장면을 보여주고 우측 시야엔 닭발을 보여준다. 그리고 장면과 어울리는 것을 집으라고 했다. 실험 참가자는 오른손으로 치킨을 집었고 왼손으로는 삽을 집었다. 실험자가 물었다. 왜 꼬꼬를 들었습니까? 실험 참가자는 당연히 꼬꼬발을 보여줬으니 꼬꼬를 들었지 라고 말했다. 이번엔 우뇌 측으로 집어든 삽에 대해 물었다. 삽이요? 멧돼지가 나오면 때려잡고 닭장도 청소하고 내가 LA에 있을 때 실험 참가자는 갑자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분리뇌로 정보가 차단되었으므로 좌뇌 측에서 우뇌 측이 무엇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한 것이다. 충격적이지 않은가? 이 실험으로 인류는 좌뇌와 우뇌의 역할이 다르다는 걸 발견해냈다. 이 실험은 군대에서 책으로 읽고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어 이렇게 영상까지 제작하게 되었다. 뇌전증 질환에 걸리게 되면 뇌를 분리하지 말고 꼭 병원에 가자. 이상 궁금한지다.